이번에는 의상 디자이너인 조현숙 가수 닥터를 만나러 왔습니다. 또 혜주 씨 만난다니까 1시에 깨갖고 잠을 못 잤잖아. 피곤해가지고 밥까스 네. 먹고 있어. 먼 데서 온 자신다니까. 감사합니다. 노래도 잘하지. 훨씬 더 실물이 이뻐요. 이쁘고 헤어스타일도 더 이게 더 좋고. 뭐 뽀글뽀글한 파마머도 네. 있던데 그런 거는 안 왔으면 좋겠어. 그치? 보는 눈이 다 네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미지가 도의적이라 깔끔하게 입어주는 것도 좋아. 좀 강하게 하면 섹시하게 입어주는 것도 좋고. 등장해도 필요. 오늘 여기선 칭찬만 받는 건가요? 꽃 막 이건 아닌 것 같아. 네. 응? 제발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 손톱도 네. 막 그렇게 정신사납게 막 여러 가지 색깔을 하면 안 좋은데? 제가 화려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건 화려한 게 아니라 지저분한 거 화려한 게 아니라 저건 지저분한 거예요. 물론 그 혜주 신부한테 미안하지만 네. 제 생각은 그렇다는 네. 거지. 알겠습니다. 그냥 뭐 선생님이 제일 무섭네요. 아 그래요? 자중해야 되겠다. 솔직한 얘기. 아니 그렇게 아니고 스타일은 좀 도시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노래 제목이 뭐 꽃처럼 어여쁜 꽃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막 너무 거기에 치중해서 뭐 꽃을 단다든가 이런 걸 좀 촌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좀 깔끔하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현숙 가수 닥터가 만든 의상은 가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입어보고 싶어 하는데요. 어 몸매 이쁘니? 거봐 섹시하게 생겼잖아. 아 부끄러워. 몸에 치수를 재는 일은 맞춤형 의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팔 내리시고 섬세하게 혜주 씨의 신체 사이즈를 확인하는 가수 닥터. 15, 54, 13. 옷 한 벌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사이즈가 필요한 거군요. 옆에. 며칠 뒤 가봉한 옷이 나왔습니다. 진짜 원단이 아니에요. 이걸로 이제 가짜로 이제 가봉을 하고 재원단을 완성했을 때 재원단 나오는 거지. 소재가 이제 다시 뜯어야 되면 이렇게 오리 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원단으로 가봉을 1차적으로 해요. 가봉한 옷을 입혀보고 잘못된 곳이나 아쉬운 곳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런 세밀한 단계를 거쳐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이 탄생합니다. 이것도 원단 커접한 원단은 아니야. 그러니까 가봉 원단 치고 너무 고급스럽죠? 너무 예뻐요. 그냥 이 원단을 옷에서 입히겠다. 그냥 입고 다녀도 될 정도로 멋지네요. 아 우리 혜주 씨는 아담 사이즈가 돼서 이 옷 가봉하기가 좀 편하고 좋네요. 그 몸매가 이뻐요. 어 감사합니다. 근데 어깨가 이제 좁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깨를 이런 식으로 살려주면 훨씬 더 허리 라인이 더 들어가 보이고 얼굴은 원래 작지만서도 네. 더 작아 보이고. 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였거든요. 저도 어깨가 그러니까 이렇게 좁아서. 이렇게 살려줘야 되는 거야. 소매 끝은 일자로는 재미가 없으니까 네. 뒤를 이렇게 살려준 거야 삼각으로. 아,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악세사리나 단추를 하나 딱 다는 거지. 네. 그리고 어차피 이건 칼에 보석이 들어가니까 네. 칼을 이렇게 깔끔하게 너무 지저분하게 하지 네네. 말고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들어갈 거예요. 어깨 이쁘죠? 아 너무 이뻐요. 진짜 이쁜데 이렇게 입어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가공할 때 힘든 사람도 있어요. 아, 네. 체형이 좀 무나거나 그러면 내가 진땀 빼. 네. 오늘 아주 편해. 아, 정말 그 느낌의 옷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이 어깨가 사실은 이 봉제하는 선생님들이 싫어해. 시간 걸려. 만져가면서 달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걸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못 달아요. 그러니까. 흉내는 또 갖다 달면 일자 장군처럼 막 옆으로 막 퍼지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눌러주고 끝에가 살짝 올라가줘야 되는 거야.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해.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잘 조심해서 가고요. 네. 다음에 완성되면 네. 네, 연락할게요. 네. 선생님 때문에 꼭 좋은 기운을 받아서 제가 꼭 잘 될 것 같아요. 나도 고맙고 네. 잘 되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멋진 아이고,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서면 노래가 더 잘 되겠죠? 네. 가봉을 해보면 아, 이 옷이 잘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감이 와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아, 이분이 나하고 인연이 오래 갈 것인지 그런 느낌도 어떤 때는 싹 와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오래 갈 것 같아요. 다음 날 혜주 씨는 진우섭 가수 닥터를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진으로 찾아뵀었거든요. 네네. 네. 영상으로 뵀습니다. 네, 너무 똑같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 멋지시다. 영상을 봤는데 네. 조금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왜요? 춤을 전혀 안 추셔가지고 지금 제가 부산에서 댄스를 약간 안무를 배웠었거든요. 아, 배웠었어요? 네, 안무를 배웠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몸치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네. 아유, 내가 계속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틀을 박아버리니까 네. 박치가 좀 들어. 예. 네. 몸치인지 아닌지는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봐야 알겠죠? 혜주 씨의 춤 실력을 확인해 봅니다. 네, 몸치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네. 그 배운 거 한번 해보실래요? 배운 거요? 그때 배웠다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아, 네. 배우긴 했지만 기억이 가물가물. 게다가 가수 닥터 앞이라 그런지 간단한 손동작마저 맘 같지 않습니다. 안무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서울에서요. 40만 원 주고 받았어요. 제가 지금 본 입장에서는 안무를 배우셨다고 했잖아요. 이 노래에. 근데 제가 볼 땐 기본기를 좀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스처 동작처럼 보이는 댄스 동작대로 좀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훅을 다 신고 춤을 추거든요. 네. 네.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거는 다리는 리듬을 타고 네. 손을 좀 움직여가지고 하는 게. 요즘 트렌드가 손을 많이 쓰는 게 트렌드예요. 제스처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이게 손을 가지고 막 이렇게 네. 처음에 배우거든요. 네. 근데 이건 나중에 디테일할 때 이제 손을 쓰시고 처음에는 무조건 팔꿈치가 먼저 내가 나가고 싶은 방향에 팔꿈치를 먼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나갈 때 팔꿈치가 내가 가는 방향 쪽으로 먼저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쫙 펴주는 거예요. 뭐 힘이 있는 뭐 안무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막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 네. 처음에 배울 때는 얘가 일자로 가는 거를 먼저 연습을 해요. 이거부터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네. 네. 그래서 손에 가서 틀어지죠. 계속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되고 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고치는 거. 네. 이걸 고치면 돼요. 팔꿈치가 먼저 가고 그동안 스스로 몸치라고 생각해왔던 혜주 씨.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천천히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천히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나중에 되잖아요. 그죠? 그럼 몸치가 몸치가 아니고 그죠? 연습량이 몸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약간 코러스 리듬을 하시더라고요. 댄스 리듬은 아닌데 약간 노래 부를 때 코러스 저희는 코러스 리듬이라고 네네. 해요. 이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해도 이 분리가 되는 작업을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여기만 하고 리듬을 하고 있어도 조금 이렇게 그대로 그렇죠. 맞아요. 과격한 지금 댄스를 하시는 건 아니어가지고 이 네. 정도 지금 안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오른쪽 리듬을 하고 이렇게 걷는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랑 똑같은 혜주 씨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습 좀 많이 해야겠어요.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까지 말이에요. 파이팅!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좀 나아진 것도 같은데 가수 닥터는 어떻게 봤을까요? MR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동작하고 배운 거하고 접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AR로 하면 내 배운 거에다만 집중하려고 막 이렇게 내가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제스처라는 게 이 표현력이잖아요, 그죠? 네. 이건 이제 안무적인 표현력인데 이 액팅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빠져버리니까 네. 약간 붕 떠 있는 분위기여가지고 MR로 좀 하면서 가는 게 좋아요. 몸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조금 제가 바보 같아요. 오늘 봤는데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가능성이 많다는 말, 인사치레일까요? 진심일까요? 네, 오늘 뭐 처음 영상 봤을 때는 되게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춤을 전혀 안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좀 난감한 면이 좀 있었는데 리듬감도 있고 몸을 워낙 안 쓰셨던 것 같아요. 그냥 아내가 와서 그런 것 같고 서포터가 좀 있으면 연습 좀 하고 그러면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안무 습득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혜주 씨가 만날 분은 누구일까요? 앉으세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함께하며 최고의 인기인이 된 한문철 변호사. 혜주 씨가 가장 만나보고 싶었던 가수 닥터입니다.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혜주 씨? 이 노래 말고 또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거 오라버니. 오라버니 나 모르는 노래인데? 신사랑 공예. 아, 전부 다 내가 모르는 거야. 아, 진짜요? 그럼 네. 뭘 아셔요? 나 나훈아 노래, 뭐 배우 노래 이런 거. 아, 진짜요? 어. 이거 팝송은 뭘 좋아해? 검은 거는 조금. 이 분위기 재밌습니다. 가곡 같은 경우도 서로 다 아닌 것도 한 번씩 가끔 한번 해보면. 아, 그런가요? 저기. 네.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크게. 느닷없이 웃음을 주문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는 이렇게 환하게 그 아래쪽은 근데 우유는 내가 입술을 일부러 안 벌리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제가 입이 좀 구강 구조가 그래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요 우유를 크게 벌리니까 여기에 이 하나가 빠진 것처럼 그 저 빈 공간이 보이더라고 아닌데 아니 옛날부터 그 오히려 자신 그냥 아니 그렇게 심하지 않아 다시 한번 가수 닥터한테 비밀은 없습니다. 넣으셨어요? 새로? 어? 아니. 아, 네, 넣었어요. 그지? 그거까지 다 보이는구나. 그래. 아, 5년 전에는 요쪽에 네. 요쪽에 요 공간이 있었어. 아, 그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쪽이요. 네, 있었어. 근데 지금은 거기다 저 채워 넣네. 임플란트. 그래. 어제 그거까지 다 보셨어요. 아니 영상 두 개 봤거든 5년 전 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 하고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리고 네. 보조개가 커버를 해줘 그래서 네. 시선이 보조개 쪽으로 가거든 그래 지금 웃어요 네.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노래 부를 때도 이게 샤우팅이 돼야 되는데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자신감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저기 실례지만 결혼하셨어요? 네 갔다 왔어요 아 갔다 왔어 애들 4명 네 애국자네 그럼 많이 벌어야 애들 다 공부실 텐데 네. 근데 여기 이 조회 숫자 이렇게 찍어갖고 되겠어 이거? 274? 예, 네, 274. 옛날 거 9,800은 전 5년 된 거고. 들었다, 놨다. 한문철 가수 닥터의 진료는 종합 인생 상담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고요. 지금 얼굴이 약간 갸름하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다 왜 이렇게? 그럼 더 세모처럼 보이잖아. 그때는 전부 다 저렇게 해야지 가수라고 생각.
유행을 따르다 보면 자신만의 매력을 잃어버릴 수 있죠. 뭐 이 가수는 꼭 뭐 반짝이 옷 입어야만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 근데 너무 예리하시다. 정말 예리하셔요. 한문철 가수 닥터의 처방은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라는 것. 이번엔 민생고를 해결할 시간.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맛있는 음식이 더 위로가 되죠. 손님 먼저 드셔야 되는 먹지. 아니 먼저 드세요. 가수는 체력이야 체력. 자,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마흔 넘어 뒤늦게 가수의 길을 걷고 있는 혜주 씨에게 오늘 점심은 큰 힘이 될 듯합니다. 사이다 하나, 콜라 드실래요? 네, 사이다. 사이다 하나 주세요, 사이다. 죄송 좀 한 잔. 여기 너무 많이 따랐잖아, 네, 감사합니다. 혜주 씨, 부러워요. 짠!